다쳐갖고 한동안 춤을 못 췄었는데 살이 쪘어요. 두부입니다. 두부. 탄수화물 빼고 다 먹어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몸에 맞더라고요. 먹으면서 빼야 돼요. 저는 굶으면서 못 빼요. 제가 이제 이 필카에 또 다시 빠져가지고 이제 멤버들을 찍어주고 있어요. 멤버들의 얼굴 그리고 멤버들의 모습들을 뉴샷으로 풀어드릴 예정으로 제가 이 사진을 다시 필카에 꽂혀서 멤버들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사진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셀카 못 찍어요. 아, 우리 멤버 중에 실물을 얼굴을 담을 수 있는 멤버가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지현이가 항상 셀카 찍을 때마다 팬분들한테 메모장을 주는데 메모장? 몰랐어? 근데 왜 내가 주현이 그 몰랐다가 어제 경정원 주현이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저랑 같이 찍었거든요? 거기에 오늘의 메모는 뉴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모는 찬이네 이렇게 하길래 내가 왜 메모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주현이만 듣고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진이 있잖아 주인공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네 셀카는 항상 주인공이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배경이 더 많이 나오고 네 얼굴보다 그러니까 그 팬들이 메모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 재밌다. 왜 나만 웃겨? 왜 웃겨? 아 내가 네 얘기니까 안 웃기겠지. 나도 여백, 웃겨. 여백이 많아? 아, 여백이 많아? 많지. 아 진짜? 나는 그거야. 나는 내 얼굴도 보여주고 싶고 이 풍경도 보여주고 싶어. 왜? 그럼 풍경 따로 찍어야지. 그러니까 이 백도 보여주고 싶고.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약간 이 약간 이 회전 모바도 같이 보여주고 싶은 심리라고. 아니야. 약간 아니야. 약간 약간 나만 보지 말고 이 예쁜 이 회전목마도 같이 보세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런 심리예요. 풍경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남이 찍은 사진을. 아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와 뒤에 얼마나 예뻐. 저보다 더 예쁜 이 성이. 이렇게 찍어야지. 저보다 더 예쁜 성이 여기 있는데. 뭔지 아시죠? 봐 보여주세요. 이렇게 찍어야 더 풍경이 잘 보이는 거지. 남이 찍어줘야. 절대 셀카는 풍경을 보여줄 수 없어요. 진짜? 너는 마음속에 안 그냥 알았다고 하는 거다. 꿀팁 진짜 좋아. So driving crazy. My love is dangerous. So I'm catching the jump. 코드가 아니야? 아니요. 첨코드인가요? 첨코드? 썸은 코드인데? 저는 포도가 아니라 이제 와인이라고 하죠. 매너 다리라고 하죠.
처음에 찍을 때는 잘생기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찍은 것 같아요.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찍은 게 처음이에요. 그냥 막 표정 이렇게 꾸기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장은 살짝 지금 오픈마인드인데 이것도 살짝 당황스럽긴 하지만 현재형? 저는 제외하고 현재형이 되게 이런 거 잘 흘려요. 자기는 안 흘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다고. 자기는 이런 거 안 흘리고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굉장히 잘 흘리기 때문에 현재형 뭐라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런 옷들 더럽힌 그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이거 주시고 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으면 안 돼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룩의 컨셉이 뭐예요? 딱 보면 화보 찍다가 저녁에 연습합니다. 귀여워요. 굉장히 펭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다니시는데 네, 또 저희 분들이 좋아할 것들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맞아요.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네. 좀 진짜 대량으로 좀 풀어볼까. 또 많이 찍어놓으려고. 아주 바람직한 일 잘하고 있습니다. 31장 찍었거든요. 원래 7장 채워야 이 한루를 마감할 수 있어요. 7장 찾을 거를 못 그래서 돌아다니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따가 멋진 의상 입고 봐요. 아주 멋있어요. 사실 알라딘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저 이거 네 자석 모으고 다녀요? 자석이요? 자석이요. 자석은 뭐야? 아니요 거울이요. 아 거울이에요? 아 보세요. 어 진짜네. 재국형 어제 잠 잤어요? 아니요 1시간 잤습니다. 아니요 잤어요? 1시간 잤는데 안 졸렸고 와서도 쉬는 시간에 2시간 잤는데 아 진짜? 근데 왜 들어야 됐어? 아 나 잘못 눌러. 잘못 눌러.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오늘 벽이에요? 네 벽 컨셉이에요. 네, 벽과 하나가 되는 의상 입었고 오픈마인드 네, 이런 멋진 의상 입고 사진도 잘 찍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멋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거 촬영 중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오, 에릭 손. 손 에릭. 와우. 왜 이렇게 멋있어? 와, 혜민이 근데 머리 자르고 이런 거 입으니까 진짜 멋있다. 댄디예요. 멋있어요. 영혼 없어요. 선에다 멋있어요. 오케이. 땡큐. 연예인이다, 연예인. 오, 발견했어. 안 봐줘도 되는데, 여기. 오. 와. 이야. 비키라고. 좋게 말해야지, 형이 있는데, 형한테. 비켜줘. 아니, 주세요라고 해야지. 비켜주세요. 착하게. 제가 엄청 멋있게 찍었어요. 아까 장난 아니던데 컨셉 뭐예요? 365일 늘 잘생김. 아. 어 멋있어. 어.
단체도 하고 개인 컷도 찍고 또 유닛도 찍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바자 화보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